이마는 사하기마, 요철이마의 복합성입니다. 사하기마라고 하기에는 모서리에 솜털이 많고, 요철이마라고 하기에는 사하기마에 가깝고, 그래서 그냥 복합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혼은 안 좋은 이마이고, 최대한 늦게 결혼해야 하는 상입니다. 요철이마는 늦게 결혼하면 좋은 배우자 만납니다. 하지만 정현은 사하기마, 요철이마의 복합성이고, 사하기마도 이쁜 이마가 있고, 요철이마도 이쁜 이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운이 안 좋은 사하기마는 늦게 결혼하면 결혼운이 좋아질 수 있고, 이쁜 요철이마도 늦게 결혼하면 배우자복도 좋고 결혼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현의 이마가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이마선이 조금 불규칙합니다. 늦게 결혼을 해도 결혼운이 좋아지기는 조금 힘든 이마입니다. 이마에 솜털이 많아서 근심 걱정을 달고 살아가는 이마입니다. 입꼬리 주름이 있고 범룡의 입꼬리와 마주칩니다. 그래서 이마와 입꼬리 주름과 범룡이 근심 걱정을 달고 살아가는 관상입니다. 정현은 눈과 이마와 인중이 이성운이 꼬이는 관상입니다. 그래서 혼전 출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 항상 이성을 조심해야 하고, 독신운도 강한 상에 속합니다. 여자는 남편복이 없으면 대부분 자식복도 약하고, 남편복이 좋으면 자식복도 대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배우자복은 안 좋지만 자식복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복이 좋은 사람은 결혼운이 안 좋아도 무조건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왜냐면 자식으로 인하여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배우자복도 안 좋고 자식복도 안 좋으면 삶이 정말 불행합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년 노년의 행복을 위하여 배우자복은 안 좋지만 자식복이 좋은 사람은 자식을 낳아 그 자식으로부터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현의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연하여 현명한 눈썹입니다. 눈은 귓상눈에 속합니다. 귓상눈이라 옆으로 긴 눈을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눈이 옆으로 길면 인복이 좋습니다. 정현의 인복이 좋아서 결혼운이 안 좋아도 삶에 큰 타격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복이 좋다고 무조건 운명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복은 좋지만 결혼운이나 배우자복이나 재복이나 여러가지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현은 눈 형태가 좋고 귀가 큰 칼귀인데 재복과 인복이 정말 좋은 귀입니다. 정현 관상 중에 귀가 아주 좋습니다. 돼지귀의 형태가 약간 있어서 칼귀와 돼지귀의 복합상으로 봐도 무난합니다. 코는 이쁘고 아담하여 이성으로부터 인기가 많은 상인데, 문제는 코의 상근이 낮습니다. 여자 코의 상근이 낮으면 배우자복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중은 우물인중과 화기인중의 복합상입니다. 예술적 감각이 좋고 재능이 좋은 인중입니다. 문제는 인중이 짙어서 이성운이 꼬이는 상이고, 임신이 잘 되는 인중이기 때문에 항상 이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입술은 아래로 도톰하여 사회성이 좋은 입술이고 생활력이 강한 입술입니다. 턱은 갸름하면서 오각형의 턱에도 속합니다. 오각형의 턱은 생활력이 아주 강합니다. 정현의 얼굴과 신체에 비하여 턱이 조금 작은 듯한 느낌입니다. 턱은 관상학적으로 클수록 좋습니다. 턱이 크면 중년 노년 말년운이 좋습니다. 정현은 턱이 조금 작은 듯하여 노년의 건강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신경계통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조심해야 합니다. 돌과 강대는 현명하고 의지력과 추진력이 강합니다. 귀는 칼귀지만 돼지귀의 복합상으로 봐도 무난한데, 중요한 것은 얼굴에 비하여 큰 귀입니다. 정현 관상 중에 귀가 정말 좋은 귀입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귀입니다. 귀 높이가 눈꼬리보다 높아서 두뇌가 좋고 정신연령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이성만 조심하면 됩니다.